준들 노래를 대단한 소감수다! 박수! 자, 오늘 참가번호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은 남동역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고화자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어담차! 노래할 때 나와 춘춘 어른들 칙칙한데. 우리 저 아들들 다섯 명한테 어머니가 한마디 없어. 아, 너네 나와서도 다 보내 잤잖아. 나와서도 아직 생생해 수다기 앞으로 20년을 못 잡았다. 예. 하고 싶은 얘기 할아버지한테. 아, 김석희 씨, 나 이제는 없어도 좋으니까 간 대로 가라고. 이거 그치지 말라. 꼭 쓰라 이거. 농담이지. 그래도 할아버지이신 게 좋지 그거. 아이고, 그거 싼 말이야 놈의 거하게. 장난으로 보고. 아버지도 이 세상에. 등동이 형 긁어주고 그렇지 맞수다. 아이고, 어서 법속에 이제 생각납니다. 저. 아까 장난으로 보고 이번에 진짜로 우리 아까 걸랑 사랑해. 사랑해 오래오래 같이 살아. 사랑하고 그냥 우리 오래오래 백년 해로하게야. 절대 신경질 내지 마라 그냥. 나 신경질만 나게 말면 나야 끝끝내 살아내 그다음에. 아, 항상 우리 어르신들 노래할 때 옆에서 멋지게 연주해 주시는 우리 김용영 악단을 소개합니다. 그 정의장 할 때 그 태양인이 화려했지. 아, 횟집이지. 마을횟집. 마을횟집을 주공인 주공. 나가 정의장 할 당시에 뭐 여기들 다 이 고생하신 분들이죠. 그때 다 같이들 다 돈들 모아가지고 할 거야. 해가지고, 그거를 직접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도 거기를 영 건너갈 때는 좀 자부심이 가지고. 자부심이죠. 아, 그렇지. 내가 책임을 져가지고. 우리 불악의 어천계를 이끌어갈 적에 맞아. 이 물건을 내가 만들었다는 그 자부심이라는 게 그렇죠. 아, 있잖아 그거. 그렇지. 그거. 아, 그 때문에 오는 거지. 그 때문에. 그 때문에 오는 거지. 이 저 노인당 들어올 때 이리 동상개미 삼촌이니까. 아, 여기 그게. 아, 그건 아니. 아, 이 사람. 아, 닮았더라고. 멋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태어나긴 일본서 태어났을까? 일본서 태어나서 일본서 학교 졸리마탄 15세 여기 들어오란 고생 그 무사 와부터 그 살주 아이고 부모들이 오는 걸 때문에 아 어머니 아버지가 와버나 쫓아와 어 부모 와보니까 야 그러나 일본서 태어날 땐 그러면 이름 일본 이름은 뭐였을까? 다키야마 에이코 다키야마 다키야마 에이코 다키 에이코 에이코 예
그 당시에는 어느 학교 다녔을까? 어느 학교? 일본. 일본. 일본서 히라노. 히라노. 히라노 국민학교. 히라노 소학교. 네. 좀 맨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곧단보는 어떤 자매가 혼동네 사람이시고 이제 시집을 고치옥대가 있니? 아니다. 시집을 고치옥지 아니고 나가 먼저 오락신지. 네. 자 이제 어떤 태미 사람을 또 만나. 시집을. 야, 아이고. 야 신기하다. 그것도 운명이 운명. 어, 운명이. 평생 아파치에 나는 대박이 그밖에 못하는 세대 당신 없으면 사라지는 내 사랑 우리 사랑 그밖에 살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혼마 혼마 때려도 나 왜냐면 이 춤추는 거에 신경 써 보니까 박자가 자꾸 틀려 없어하게 저거 노래를 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 어르신들 많이 웃어서 재미나게 회사 건강이라 해서 그렇게 말해. 근데 소리에서 이런 색깔 바지 잘 안 입는데. 아, 이 바지는 저 잔치 먹으러 갈 때 또는 방송 나올 때만 입는 방송 바지. 아니 나 솔직히 오늘은 하얀 바지 입고 백구두 신고 오려고 해주게. 예. 그래서 뭐 저 어디 가는지 그런 데 갈 때 딱 나오는 거. 아 그런 데 갈 때. 천국 마이 꼴. 그런데 이 넓은 데 석하면 누구나 요 경도당 안에서 내 입은 안에 옷을 바꿔 입어. 그건 아니구나 해서. 근데 저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막 술 냄새 났다. 아까 좀 이 집부터 막 먹음직스럽다. 아까 저리가 내가 한 번 떨려 떨려. 마음이 약해주게. 떨려. 술 먹으사 말이 나와. 떨려 보니까. 떨려게.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 앞으로 항시 건강하고 예 오래오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삼촌 누가 말할 때 코는 꼭 영하는 건가 이거 말할 때. 마이크 잡으세요. 영희야 소리가 잘 나. 코 나오카. 아이. 노래도 잘하셨지만 딱다 들어올 때 예. 어머님의 그 종교 생활 예. 절광이 오죠 절광 들어오자마자 악단장이 먼저 왜냐면 절간에 가도 세 번호 중에 가운데 보면 절간에 된 김이 꽈 세바트리 어디 가도 세바트리 전해자는 거 걔네 이왕도 아이고 이리 아이고 잘 맞췄어 잘 맞췄어 이리도 아이고 이리도 아이니도 시커먼거 난 혼마 전력 이전에 천원짜리 꼬박 하면 된다 깜짝 놀라 아이들한테 저 어머니 잘릴 때 걱정하지 말라는 한마디 없어 응. 아이들이 다 봐 나중에 컴퓨터로 예, 예, 예. 응. 인사 없어요 건강하게 잘 사람 신앙 걱정하지 말라이 네 이거 뭐 절도 이거 저희도 절도 오버 해야 될 것 같아 이번에 어머니 건강하나 걱정하지 말고 저 너네 사준 옷 이번에 잔치 먹으러만 가는 거 이거 오늘 이번에 테레비도 나와시란 이런 옷도 호나산 보내라이! 다시 우리 어머니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 허리 아파 어머니 허리 아파 오래 사면 허리 아파 술마도 못 불러서 잘 냈어기 나 불러보지는 불렀어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헌디 노래 그만 여면 잘난 거 좀 이씨 자기 보내 안 냈어 네. 야 말 시키지 마라 나 좀 빨리 가 들어가 아직 계속 허리 아파 야 이거 가지 가져가라 아이고 허리 아파 없어 이래 오늘 없어 이래 아이고 살고 되게 허리 아파
잘했어, 잘했어. 아니, 끝나자마자, 잘했어. 끝나자마자. 아시들 나 뒤에서 뭐가 끝나면, 난 가켜. 허리 아팠기에. 자, 다음은 아 만순 동생 만장으로 나오자. 아이고, 오늘 이 집이 쇼구나. 야, 우리 둘인데 일본서 올 때 고치 언니 손 뽑고 심은 고치 넘어간 송만자 어른이 나옵니다. 박수 주세요. 송만자. 그렇죠. 중간에 다 의성 의성 땡 안 장난치고 장난한 거 중간에 박자를 한두 번씩 틀리다가도 끝날 때는 딱 맞춰 불더라고. 겉떡이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옆에서 아무리 해도 혼자 느리게 불러버려. 아. 원래는 갈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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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한 갈매기야. 그러면 아까 그 언니, 만순현이 만순현이가 일본서 올 때 언니는 15살 김 어머니는 몇 살 그때? 6살 아무도 볼 때 아무도 나이 차이 많이 나. 그러면 일본서는 학교도 안 다니는데 이 길이 와부르구나 그냥이야. 아 기억 남을까 일본에 살아난 알 주게 그냥 어떻게 또 태웅리로 치지못 때가 어머니는 이리 살아난 예. 아이 동네 총각 만나네 중매로 아니야 연애로 응 막 연애야. 아 그때 연애 잘 안 해놨쥬. 아이고 개구린 막 연애. 마비 연애 대장. 아니 어머니 연애 대장이네. 예. 그분 장소가 보통 어떤 데서 연애를 합니까? 만날 때. 바닷가에 오늘 가운데 부디 살아서. 바닥에. 바닥에서. 그 동네서만. 아, 몇 시에 만나? 8시 대중. 12시. 아니 기자령 대기당은 내가 어디 강수배나 강호당은 9시쯤 8시쯤 되면 저녁에. 총각들이 집이 데려다 줘. 걘 연애를 얼마나 한 결혼했을까? 연애는 오래 했죠. 얼마나? 지금 결혼한 뒤는 한 1년 만에 하고 또 결혼 허단 아버지네가 멀려는 이 집이만 하나 이 집이 결혼해 비죠. 아 그 전에 만난 사람이 몇 명이고? 9명. 와 할망들 부러워해 입자. 야 얘들아. 옛날에 그래도 한 번씩 다 형 만나봐가 만나본 게 제일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 먹어야지. 응. 부모네가 경혜수가 게요 나는 인연 당신의 가령한 데만 갔을 게. 혜민 지금 생각해 보면 몇 번 차가 그 사람하고 할 걸. 이불을 새 채 만들어줘 어머니 내가. 이불을 만들어줘. 저 집이 시집가도 안 사랑왕 요거 한 채 나가 덮어 눅주에네 두 채만 가진 가신디. 가난 씨 아버지가 너무 잘해주는 그 집만 그냥 덤청 살다만 이렇게까지 살아있죠. 그냥 그 이불은 아버지 덮어놓으면 안 내겠어. 씨 아버지가 잘해주네. 너무너무 잘해. 이제까지 살았어. 예. 참 재미난 어른이야. 걔도 잘 안 구축해. 진짜라도. 뭐 예. 어머니가 얘기잖아 연예대장. 그럼 지금 저 자녀분이 몇 분일까? 지금. 아들만 세 개. 똘 있으시면 좋고. 어떨 때 똘리셨으면 좋고 때가? 며느리도 너무 좋아. 아 며느리 좋으나네 뭐. 예. 자 마지막으로 며느리들한테 한마디 없어 어머니. 며느리들 서희. 야 세영이 엄마야 어머니 노래는 잘 못했지만은 대립에 나왔으니 잘 보라이. 요 옛날에 그 아홉 명 만난 거가 농담이야 그걸 또 진짜로 알아들어 또 없어. 우시게로 온 거라네. 며느리들도 다 알아. 다 알아. 자 우리 어머니께 박수 주세요. 아이고 잘 먹었구나. 아 대박 대박.
여신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죠? 예. 네. 자, 오늘처럼 지금처럼 힘들어도 이렇게 웃으면서 늘 재밌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씩씩하게 우리 저 마지막으로 태영이 하면 화이팅 한번 해주실까요? 네.